2차로 가다가요. 자, 저 뒤에 후방영상 보세요. 자, 여기서 지금쯤 들어가는 순간에 엄청 빠르게 온차가 이런 오! 와! 다행히 2차석은 없었네요. 이야, 엄청 빠르게 달려왔습니다. 이분께서는 저는요, 차선 넘기 3 내지 5초 전에 깜빡이 켰습니다라고 그러셨어요. 그렇다면 3 내지 5초 전 언제쯤 일단 차선을 넘어갈 때가 언젠가 보겠습니다. 요렇게 그리고요. 요 빨간색 선이 넘어갈 때 그때 차선 넘어가는 거죠. 아, 정확히 언제부터 깜빡이 켰는지 모르겠지만 자, 넘어갈 때 보겠습니다. 여기서 자, 지금쯤이면은 차선은 물고 있는 것 같고요. 지금쯤이면 넘어가고 있는 거죠. 아직까지 상대차는 여기 내 뒤에 있습니다. 2차로 했어요. 그리고 내가 지금쯤이면은 지금쯤이면은 아, 절반 조금 못 들어가 3분의 1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. 몇 칸 뒤에 있나요? 한 칸, 두 칸, 세 칸. 저 뒤 차가 나보다 한 5, 60m 뒤에 있습니다. 5, 60m 뒤에 있는 차가 금세 쫓아와서요. 상대차가 5, 60m는 아니라 치더라도 자, 상대차 들어올 때요. 요때 이때 한 칸, 두 칸 적어도 40m는 되겠죠. 조금 전으로 하면은 한 5, 60m 여기 저 차가 들어섰을 때요. 이때로 치면 하나, 둘, 셋 한 이때로 치면 한 5, 60m 되고요. 요때부터 하더라도 한 40m는 돼 보입니다. 그 상대차가 나보다 엄청 빠르다는 거죠. 지금 요 40m로 보면 사고 날 때까지 몇 초 걸리나요? 나보다 얼마나 더 빨랐을까요? 1. 몇 초 만에. 그러면 저 차는 이야 40여 미터 1. 몇 초 만에? 저 차 속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. 200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? 엄청 빨라요. 아까 60m 뒤에 있을 때 그때부터 따지면은 60m가 이때쯤 되면 60m 정도 돼 보여요. 그럼 여기서부터 몇 초 걸리나요? 하나, 둘, 2초 만에 60m. 대략이에요. 내가 100보다 좀 빨라요. 1초에 30, 거의 30m래요. 그럼 저 차 나보다 시속 100이 빠르다는 얘기예요. 저 차 한 200 돼 보여요. 200을 하는데 180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. 도로교통단에서 반드시 속도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. 이 사고에 대해서 양쪽 보험사는 서로 상대가 잘못이래요. 우리 보험사는 상대가 60, 블박차 40. 상대 보험사는 블박차 60, 상대가 40이라고 합니다. 제한속도 100에 블박차는 100을 좀 넘었고요. 블박차가 차선 밝기 3 내지 5초 전에 왼쪽 깜빡이 켰다고 하십니다. 노랫소리 묻혀서 깜빡이 소리 잘 안 들리는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뒤차가 더 잘못했으면 뒤차 100% 잘못입니까? 투표 시작.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6% 있습니다. 뒤차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94% 있습니다. 저는 블박차가 차선 넘기 3초 내지 5초 전에 깜빡이 켰다면 고속도로에서 깜빡이 100m 전에 키라고 돼 있어요. 그 정도면 시속 100이면은 28m, 3초면 84m, 100보다 좀 빨랐으니까 3초 전에만 깜빡이 켰다 그러면 제대로 킨 겁니다. 그리고 블박차가 먼저 들어갔어요. 먼저 들어갔는데 뒤에서 엄청 빠르게 블박차보다 시속 80 내지 또는 100 정도도 빠르게 뒤에서 쫓아와서 들이받았다면 블박차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? 블박차 들어갈 때는 그 차가 없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세요. 자, 여기서 내가 갈 때 뒤로 보니까 뒤차가 멀어요. 네, 여기 저 점으로 보입니다. 저 차는 나라 100은 충분히 돼 보이죠. 네,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뒤차 아직 내 뒤 있는데 여기서 내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빨리 와갖고 이렇게 들이받으면 블박차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? 비어있어서 들어갔고 깜빡이 미리 켰고 근데 이 차에서 엄청 빠르게 달려온 차. 그리고 내가 차선을 밟고 들어갈 때 그 차의 거리가 적어도 40m 이상은 돼 보이고 이번 사고는 저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. 상대차 속도 밝혀진 다음에 다시 한번 글 올려주세요.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.